온열질환자 속출과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사실상 조기 종료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컨트롤타워 부재로 예고된 파국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능적인 잼버리를 기대했을 정부 부처들이 너도나도 숟가락을 놨지만 정작 사고가 터지고 나서는 총괄 조직위원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88 올림픽 이후 최대 성공으로 꼽히는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어 대회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고성 잼버리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가까운 설악산 자락에서 개최돼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새만금은 그늘한 점 없는 간척지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대회 전부터 폭염으로 인해 야영제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회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폭염이 아니더라도 결국 태풍으로 조기 철수가 예견된 만큼 새만금 잼버리는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장소 선정까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미령입니다.